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delete post 요걸 여기서 error로 처리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HTTP 관련 통신 관련되는 것을 post 서비스로 다 뺐잖아요. 뺐는데 바로 이게 HTTP 관련 모듈들이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통신과 관련된 메소드이고 이 status나 이 error도 이게 뭐냐니까 사실상 이 에러 자체가 HTTP의 observable 오브젝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니까 post 서비스에서 여기서 delete 메소드를 보시면은 return 타입이 observable이에요. response 타입이란 말이죠. 그죠? response 타입의 observable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에러 어디 갔나요? 이 에러를 가로를 둘러싸고 에러 리스판스 하더라도 전혀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왜냐니까 이것 자체가 리스판스 타입의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저버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뜨나요? 에러에서 리스판스라고 뜨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녀석들을 여기서 빼서 이 포스트 서비스로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기본 철학이고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니까 이 우리가 만드는 컴포넌트들은 우리 앱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이 포스트 서비스도 우리가 만든 앱의 구성 요소죠. 그런데 기능이 달라요. 어떤 기능이 다르냐니까 얘는 우리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집 안이고 얘는 응접실이거나 현관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마당이거나. 그래서 외부와 만나는 장소를 별도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웹이 우리 앱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 말고. 불쑥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걸 제주도에서는 올레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집을 방문할 때 나서 사람이 집으로 부숙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을 거쳐서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짧은 길이 한 10m 정도의 돌담길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집을 좀 둘러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집 안에 어떤 사생활을,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거기를 거쳐서 오면서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둘러서 온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원래 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리트가 지금 던져주는 게 observable이라고 하는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고 그것이 다이렉트로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 이걸 내부의 무엇인가로 바꿔주는 건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도 상당히 재밌으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 delete 그죠? 여기서 던져주는 것이 observable이죠, 그죠? 얘를 중간에서 캐치해서 다른 뭔가로 바꿔서 보내줄 거예요. 다른 뭔가로 바꾸는데 달리 바꾸는 게 아니라 포장만 딱 다른 걸로 한 겹 싸서 보내줍니다. 똑같은 걸 보내주는데 그냥 그 똑같은 걸 보내주는데 단지 조금 둘러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한 두 번 둘러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점을 딱 찍어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이 is scala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서 delete가 던져주는 이 observable을 받을서 뭔가 처리할 게 필요해요. 그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catch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catch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catch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catch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니까 위에다가 가져와야 됩니다.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임포트에서 rxjs add 틀렸네. operator의 catch입니다. 요걸 가져오면 됩니다. 요걸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observable이 쓸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점을 퐁 찍어보면은 이렇게 catch라는 게 생겼죠. 캐치를 잡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요걸 밑으로 좀 땡겨 놓겠습니다. 땡겨 놔서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implement 하는 거예요. implement에서 간단합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받는 건 뭘 받나요? 얘가 받는 걸 받는 거예요. 얘가 받는 걸 받고
잘라오죠. 그냥 잘라왔어. 얘가 대신 받는 거죠. 받았어. 어, 그 얘기 아니네. 아, 맞나요? 어, 맞구나. 그런 다음에 얘를 다른 뭔가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 그러면 일단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보다는 그냥 외부에다가 앱에다 그냥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은 올레. 올레길이니까. 어, 잘못 만들었네.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앱 찍고 폴더. 그래서 올레 만들고 여기 올레라고 하는 폴더 내에 파일을 apperror.ts로 만들 거고 그리고 네, 일단 만들죠. apperror라고 만들어서 export class 해서 apperror로 하고 여기에 constructor 하나 넣습니다. constructor를 만드는데 이 constructor는 뭐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그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죠? error response를 받아가지고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public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error response를 받아서 그냥 app error class의 instance로 바꿔줄 뿐입니다. 어쨌거나 리스판스를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앱에러의 인스턴스 형식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올레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쓸 때가 있어요. not found error 이렇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는 에러예요. 이것도 ts 하겠습니다. 얘도 export하고 class not found error. 그리고 얘는 뭐 constructor도 필요 없고 그냥 그냥 extend를 하는 거예요. extend에서 app error. 요 class instance의 역할이 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error라고 없네. 원래 error라고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import 아니지. 잠깐만요. 원래 error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이거죠. 에베러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올레길로 둘러가게끔만 하는 어떤 둘러가는 길이에요. 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굳이 바로 가지 말고. 그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앱 컴포넌트가 아니라 포스터 서비스에 들어온 다음에 이 캐치를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걔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포스트 컴포넌트 TS에게 여기 이 자리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던져주는 것이 이제 throw라고 하는 거예요. observable에 붙어있는데 observable 클래스의 throw 이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데 observable이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올 것이 여기 적당한 게 없으니까 위에다가 선언을 해줘야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Observable. RxJS Observable. 요거 이전에 넣어뒀던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RxJS의 Observable입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는 좀 이따 사라질 겁니다. 왜 던지는데 뭘 던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New App Error의 인스턴스를 던지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던지는데 여기 Constructor가 있었죠. 그 컨스트럭터에 던져주는 것이 요 녀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바로 주면 될 걸 굳이 둘러서 주는 것일 뿐입니다. 굳이 둘러서 주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올레길 우리 앱의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 앱 에러가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앱 에러는 import 올레 앱 에러 이걸 가져오면 되겠군요.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뭐 요렇게 리스판스를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겠죠. 에러로. 그러면은 이제 받는 거는 얘가 받는 것은
에러를 받는 거죠. 에러를 받는데 이 에러는 그러니까 타입이 my app 타입이 되죠. 그러니까 my 아니지 app 에러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 app 에러 불러야 되겠죠. import array의 app 에러 불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status라고 하는 건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에러가 떠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뜨고 있네. 없고. 그러면은 이 에러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미 삭제된 페이지입니다라고 하려면 not found error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instance of 뭐죠? app error 아니다. not found error 해야 되겠구나. not found error. 만약에 not found error의 인스턴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not found error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the post has already been deleted라고 하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404 앱일 경우에.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요걸 넣으라는 말입니다. Unexpected error card. 그죠? 두 개의 차이점이죠. 그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else는 당연히 app error일 거 아니에요. 그냥 app error, not found error가 온다 하더라도 타입은 app error입니다. 왜냐니까 not found error가 app error를 extend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포트 서비스 가면은 자 return 합니다. error response 해서 return observables로 new app error 그죠? 이거는 어떤 경우 이걸 보내줘야 되나요? if 여기서 error state 쓰면 되겠네요. error state.status가 404 이면은 app error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not found error를 보내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요걸 복사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 줄 띄우고 not found error. not found error로 불러야 되겠죠? import array의 not found error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error status가 404이면은 요 not found error의 인스턴스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app error의 인스턴스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expected error. 그죠? 이거는 unexpected err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이 예, first component에 있던 것들을 그 기능을 하던 요 여기는 간단하게 리스판스 오브젝트 리스판스라고 한 오브젝트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사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받아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그냥 던져주는데 뭐 어떤 형태로 보내주나요? 예, app error ts랑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인스턴스 형태로 보내주는 거죠. 똑같은 것이 날아가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날아가지만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현관으로 들어오지 말고 올레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현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인데 이것을 app specific error라고 명칭을 합니다. 명칭은 app specific error라고 이해하는데 뭐 그런 명칭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pp specific error treating 이렇게 쓰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했는데 뭔가 복잡하게 느끼시죠? 그런데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개념 자체는 그냥 현관문으로 바로 들었을 것을 굳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TS 파일을 거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판스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를 앱 리 에러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이렇게 클래스도 두 개나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delete의 response 오브젝트 하나만 웹으로부터 우리 집을 방문하지만은 앞으로 방문하는 굉장히 다양한 손님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앱이 아니라 외부의 앱이나 외부의 서버가 우리 앱에 접속할 때 그때 여기를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원래 길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 특정하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김씨만 원래 길 거쳐서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바로 우리 현관 담 넘어서 와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여기를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굴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번 보셔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정도 보시면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만드는 논리는 이렇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